오늘의 미국 중식 특징주 빅식스 플러스는 디스커버리 스노우플레이크 보우엑스 애퀴지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3대 지수와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39% 상승했고요. S&P 500이 1.66% 상승했으며 나스닥이 1.24%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1.76%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상승했고 1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2.6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IT가 2.54%, 소재가 2.49%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는 오늘 0.34%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하락하는 섹터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철강업체인 누코어로 8.9%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업체인 Applied Materials, 동종업체인 KLA, 네트워크 보안업체인 포티넷,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 리서치,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공정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라다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업체인 넷앱,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그리고 무선 통신 반도체 업체인 쿼버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이 돋보인 하루였네요.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방송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가 29.5% 급락했습니다. 또한 동종 업체인 바이아콤 CBS도 27.31% 급락했고요. 이어서 방송 미디어 업체인 팍스 코퍼레이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통신 서비스 업체인 루멘 테크놀로지스,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나이소스,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업체인 하트포드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그리고 카지노 스포츠 베팅 업체인 펜 내셔널 게이밍이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방송 미디어 업체 종목이 5개나 하위 10개 종목 리스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오늘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주가를 살펴보면 애플이 0.51%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78%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19% 상승했고요. 알파벳은 0.38%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이 1.54% 상승한 반면에 테슬라는 3.3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6개의 종목의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애플은 코웬이 동사의 중국을 포함한 아이폰 수요가 강력하고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아이폰 생산량이 1억대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 주가 $153를 유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화요일 커뮤니티 생성을 위한 메신저 플랫폼인 디스코드를 1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인수 시도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는데요.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거래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또 한 차례 보도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조사한 결과 현금 지원금 $1,400가 지원된 이후에 전자상거래 대금이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들 주가도 조금 움직였고요. 알파벳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페이스북은 제퍼리스가 IT 섹터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동사의 주가 수준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차량 생산의 일시 중단과 1분기 인도량 전망치를 하향한 니오가 4.77% 하락하는 등 자동차 업체의 반도체 부족 현상에 따른 생산 일시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로 한 업체로는 포드모터가 있고요. 또한 지프 등을 생산하는 스텔레지아 이 자동차 그룹도 장마감 후에 자동차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빅6의 장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이 0.03%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1% 하락 중입니다. 아마존닷컴은 0.03% 추가 상승 중이고요. 알파벳은 0.89% 상당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0.16% 하락 중이고요. 반면 테슬라는 0.47%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철강업체인 누코어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NUE이고요. 오늘 8.9%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회복세로 소재와 산업재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종업체인 아셀로미탈이 이달 들어서 열연코일 가격을 세 차례나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종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US스틸이 11.68% 급등했고요. 아셀로미탈도 10.1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클립스도 오늘 9.23% 상승하는 등 관련 업체의 주가 상승률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누코어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방송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는 오늘 29.5% 급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DISCK DISCK이고요. 디스커버리 주식 중에 클래스 C 주식입니다. 웰스파고가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고요. 또한 동종업체인 바이아콤 CBS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아콤 CBS가 27.31% 하락했고요. 동종업체인 박스 코퍼레이션도 6.2% 하락했으며 컴캐스트도 1.99% 하락했습니다. 뉴스 코퍼레이션도 1.68% 하락했고요. 오늘 월트 디즈니도 0.56% 하락한 반면에 넷플릭스는 1.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디스커버리 클래스 C는 장마감 후에는 1.78% 상승 중입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업체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오늘 8.3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NOW이고요. 에버코 ISI가 클라우드 데이터 보관 산업에서 동사의 고성장세를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그리고 목표 주가를 $311로 제시하면서 커버리지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수요일에 첫 상장한 스노우플레이크는 공모 첫날에 무려 2배 이상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또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동종업체 중 투자 의견 관련해서 소식이 있었던 기업 중에는 제퍼리스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알트리아 그룹이 4.6% 상승했고요. 공매도 전문 업체인 시트론 리서치가 자동차 보험 업체인 루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루트의 주가가 11.42%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이치뱅크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도 오늘 1.6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오늘 장마감 후에는 0.34%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오늘 7.45%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MAT이고요.
인텔의 반도체 공장 신설 소식이 이번 주에 전해졌었고요. 또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심화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수요가 기대되는 상황에 관련 업종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ASML이 7.14% 상승했고요. KLA가 6.86%, 그리고 램 리서치가 6.86%, 6.61%, 그리고 스카이웍스 솔루션즈가 5.84% 상승하는 등 반도체 장비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장마감 후에는 0.26%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인 OX 애퀴지션이 오늘 20.29%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OWX이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2019년 상장을 포기했던 위워크, 공유 오피스 플랫폼 업체인 위워크와 합병한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거래 규모가 약 9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부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워크는 지난 2019년에 상장을 포기하고 그동안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지분을 인수해서 회생을 또 상장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2주 신고가, 그리고 장마감 후에는 3.25%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China Large Cap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XI이고요. 2.93% 상승했습니다.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된 52개의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4년 10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39억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알리바바 그룹 홀딩으로 전체의 9.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11% 하락 중이고요. 오늘 커뮤니티 쪽 생산업체에 투자하는 ETF인 XME가 6.3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스파이더 S&P 메탈스 앤 마이닝 ETF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23개의 금속 및 채광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06년 6월 스테이트 스티티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18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미국 철강업체인 카펜터 테크놀로지로 5.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33% 추가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원유 관련 투자 ETF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nited States Oil Fund LP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SO이고요. 4.11% 상승했습니다. WTI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6년 4월 US Commodity Funds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1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운용자산 중에 54.12%는 원유 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유 가격이 상당폭 상승하면서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USO는 장마감 후에는 0.24%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증시 주간 일정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